호텔 뭄바이로 보고냐면 지켜보는 것조차 괴로울 정도의 연출이었잖아요. 원래 국제 분쟁과 테러에 관심이 많았던 안소니 마라스 감독이 그 2008년 뭄바이 테러를 뉴스를 통해 접한 뒤에 테러의 인연을 좀 파헤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. 감독은 경찰관, 또 현장에 있던 손님 및 직원 등 이런 생존자들을 다 인터뷰를 했고요. 또 테러범이 나눈 통화 기록을 연구하고 법원 사건 기록, 각종 기사와 TV 보도 등 연구에만 수백 시간을 할애했다고 합니다. 사실 생존자들 입장에서는 그때를 다시 회상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이 인터뷰를 요청할 때 좀 미안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. 그걸 다 끄집어내야 되니까. PD님도 피해자를 인터뷰할 때 여러 가지 감정들을 드실 것 같아요. 피해자들 인터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. 감정적으로. 일단 불신도 많고 그래서 쉽게 접근이 안 돼요. 그래서 처음부터 가서 마이크 들이대고 뭐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.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섭외를 하거든요. 근데 인터뷰가 잘 끝나고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은 한국은 이런 피해를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고 또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거는 고문 피해자였어요. 그래서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쪽에 이제 끌려갔다가 고문을 당했던 사람이었는데 인터뷰 내내 패닉이 와가지고 중간중간 쓰러진 기억이 나요. 저는 저 영화 보면서 느끼는 게 아, 다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겠구나. 저 사람들은 평생 악몽에 시달리겠구나.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본 사람,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걸 계속 지켜보는 사람은 더 큰 트라우마를 갖게 되거든요. 그게 이제 가장 걱정스러운 네. 일이죠. 또 이걸 적극적으로 현대의학의 치료를 받거나 그럴 환경이 되면 모르겠는데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환경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. Let them in! It's okay! 호텔 직원들도 사실 뭐 테러의 피해자나 마찬가지인데 정말 용기 있게 손님들을 구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지점들이 참 감동적이었어요.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자막으로 희생자 중에 많은 사람이 호텔 종업원이었다. 그래서 영화의 주요 인물들도 실제 호텔에 있던 다양한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고 실제로 그분들이 아직도 이 호텔에서 일을 한대요.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당장 내가 피를 흘려 죽을 수 있어도 손님을 보호해야 된다는 철저한 프로의식 끝까지 인간의 품위를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의 최전선에 있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. I've been here 35 years. This is my home. I'm with you, sir. I'm with you, sir. Me too. Guest is God, sir. 저는 보면서 살짝 불편한 것도 있었던 게 이제 여기 호텔 종업원들은 호텔 안에서만 그렇게 멋진 옷을 입고 있지 사실은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.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서구 선진국의 보호들을 갖다가 보호하면서 목숨을 잃고 있나. 그냥 저 사람들을 보고 감동만 하라고 그렇게 설정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.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모순을 만들어낸 체계의 혜택을 가장 못 보는 사람들이 그 모순을 생산한 체계에서 최고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아이러니를 갖다가 좀 극명하게 드러내려고 한 것 같거든요.